안녕하세요.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 연구소입니다. 가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궁금한 도시가 있으신가요? 하나의 도시를 선정하여 그 도시의 지명, 역사, 문화재, 지역의 특성부터 여행, 맛집, 그리고 풍수와 도시계획과 이슈까지 정확하게 알고 싶은 도시의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려드릴 22번째 도시는 불암산 아래 자리 잡아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도시, 동북부 판교라 불리는 바로 남양주 별내 신도시입니다. 별내 신도시의 지명은 조선시대에 사용한 지명인 별비공면과 내동면을 일제시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통합하면서 별내면이란 지명이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이후 별내면 덕송리, 화섬리, 광정리 일대를 통합하여 별내동을 신설하고 별내동 일대에 별내라는 이름을 사용한 신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별내 신도시는 약 154만 평 부지에 수용인구 7만여 명, 2만 4천 세대로 계획됩니다. 경기 북부에 위치한 양주 신도시, 운정 신도시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2015년 1월 인구 5만을 넘기며 남양주시 지역 중 최다 인구를 기록하였습니다. 현재는 7만여 명으로 성장하여 지방에 있는 일부 시보다 많은 인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별내역 주위로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신축 물량으로 인해 목표 인구를 넘어 8만여 명까지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별내 신도시는 남양주시에 계획된 신도시로 도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수도권 주택난 해소 및 택지 공급의 목적을 두고 실시한 사업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세종 포천 고속도로, 덕송 내각 고속도로 등 도로망을 통한 수도권 접근성이 좋을 뿐 아니라 수도권 전철 경춘선, 8호선과 4호선, GTX B 노선까지 지나갈 예정이라 철도망 교통 접근성 또한 매우 좋은 도시입니다. 향후에 왕숙 신도시, 다산 신도시, 갈매지구까지 완성될 경우 이 지역 인구가 50만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별내 신도시는 계획 당시 별내역 앞 대규모 부지에 복합 상업시설인 메가볼 시티를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수도권 동북부의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이었으나 시행과 시공을 담당했던 기업이 부도를 맞으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후 상업시설 규모를 축소하고 주거시설을 늘리면서 GS건설과 화이트코리아가 시행, 시공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메가볼시티 일부 부지에는 힐스테이트 스테이원과 별내 자이더스타가 건설 중에 있으며 1만 평에 가까운 대형 부지에는 영화관, 컨벤션센터, 문화시설, 상업시설인 메가볼시티가 드디어 조성될 계획입니다. 10년간 빈 부지로 남아있던 알짜배기 땅에 훈풍이 불어올 예정입니다. 별내 신도시의 평균 연령은 39.5세로 소비 성향이 높은 젊은 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어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녹지 공간으로 인해 공간이 분산되어 중심 상권 형성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별내역 이마트와 동익 미라벨 주위에 주요 은행들이 몰려있고 꽤 많은 유동인구가 있어 남양주에서 번화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4호선 별가람역 근처와 별내 카페거리까지 포함하면 7만 세대 신도시치고는 꽤 큰 상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별내 신도시 주변으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넓은 부지에 대규모 식당들이 즐비해 있어 다양하고 풍부한 먹거리를 자랑합니다. 다음은 별내 신도시에서 가볼 만한 곳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내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 지역에서도 자주 찾는 수도권 명소인 용암청 카페거리입니다. 젊은 커플들부터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까지 남녀노소 쉬어갈 수 있는 힐링의 공간입니다. 용암천을 따라 양쪽으로 예쁘게 카페가 조성되어 있어 카페에서 용암천을 바라보며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기 좋은 장소입니다. 남양주에서 접하기 힘든 유명 카페의 분점들과 베이커리 가게뿐만 아니라 유명 프랜차이즈 펍이나 음식점들도 즐비해 있어 주말 가족들과 여유를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별내 신도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람산 아래 풍부한 녹지 공간의 신도시가 건설되어 11개의 많은 도시공원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중 4만 5천여 평 규모의 별내 중앙공원은 드넓은 잔디마당과 울창한 숲으로 뒤덮인 공원으로 별내 주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가족들과 휴식을 즐기기 좋은 공원입니다. 은하수 물길 공원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은하수 물길 공원은 학교와 아파트 상가를 이어주는 산책로가 아름다우며 공원 한가운데 자리 잡은 연못과 연못 위를 거니는 나무데크가 인상적인 공원입니다. 별내 신도시를 방문하신다면 중앙공원의 울창한 숲길과 은하수 물길공원의 맑은 물길을 따라 별내 신도시의 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내 신도시의 대표 주거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별내 신도시는 북쪽에 위치한 별가람 마을, 샛별 마을, 동서로 길게 나누어진 별사랑 마을, 별빛 마을, 미리네 마을, 총 5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별가람 마을에 위치한 대표 아파트인 별내 아이파크는 별내 신도시의 북쪽에 위치한 4호선 별가람역의 접근성이 좋으며 체육공원을 바로 옆에 두고 있고 소규모 상권을 이용할 수 있어 별내 신도시에서 인기 있는 단지입니다. 다음은 별사랑 마을에 위치한 별내 포스코 더샵 아파트입니다. 별가람 초등학교를 근처에 두고 있으며 도보로 용암청 카페거리를 이용할 수 있고 중심 상권과 학원가의 접근성도 매우 좋습니다. 또한 바로 옆에는 파라곤 스퀘어라는 최고 높이 21층, 길이 400m, 연면적 14만 제곱미터 규모의 키즈맘 중심의 복합 쇼핑몰이 2021년 5월 들어설 예정이라 이 일대가 새로운 중심 상권으로 떠오르며 향후 별내 신도시에서 가장 주목받을 단지가 될 듯합니다. 다음은 별내 신도시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별내 신도시에 예정되어 있는 교통 후재입니다. 현재 경춘선이 운행 중인 별내역에는 2023년 9월 8호선이 개통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GTX 비노선이 추가될 계획이라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될 역입니다. 8호선의 개통은 강남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확보되며 GTX 비노선이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11분 만에 접근 가능해집니다. 별내 신도시 북쪽에 위치한 4호선 별가람역은 2021년 12월 개통 예정으로 강북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좋아질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역시 제2경부고속도로인 세종포천고속도로가 2025년 완전 개통될 경우 막힘없이 쾌적하게 지방도시로 접근 가능해집니다. 모든 교통 호재가 실현되면 별내 신도시는 수도권 북동부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게 됩니다. 꿈이 실현되는 도시, 별이 내리는 마을, 별내 신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도시연구소에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도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